안녕하세요, 세이브 앤디입니다. 한국에서 물건 보낸 게 있었는데, 와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7주인가 8주 만에 도착을 했네요. 이번에 너무 늦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도착했어요. 아, 토탈 how many box? 8. 토탈 8 박스가 도착을 했다네요. 다 오진 못했는데. 베이비 얼라이브 초콜릿 어? 초콜릿? 초콜릿? 응, 프롬 코리아 봐. 히어 코리안 슈퍼마켓 있어. 번 낫넷 올 봐. Still coming now. Also chair? Maybe him. I'm thinking this some chair 같아. 올 봐? 8박스. You know transportation total how much? You know 20,000. 응, 말이지. 배송비가 토탈 50만원 정도 나왔네요. 그래도 한국 거가 최고죠. 제품이든 뭐든. 그래서 이나라에서 구입 안 하고 다 한국에서 주문해서 받고 있네요, 이렇게. So many, 디바? 아, 여기 쌓이면 쌓일수록 제 미소가 번지네요. 아, 행복해. 어, 박스 엄청 크네. 뜯는 것도 일이겠네요, 이거. 뭐, 이삿짐 센터 같아. 계속 와. 네, 배달 앱이면은 뜯는 거에 있죠. 네,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 빨리 와, 해프니. 제가 좋아하는 가위 한국에서 갖고 온데요. 엄청 잘 들어요. 이거 아시죠? 역가위. 이걸로 자를게요. 네. Why so many? 뜯어. 한국에서 의자 갖고 왔거든요. 미용 의자. 자이언트 빨리. 자이언트. pH 컨트롤. 아, like BBT. 뭐? 그래도 pH 컨트롤 하고 이거는 다음. 블랙 컬러 할 때 리무버 pH 컨트롤 pH 로우바 메이킹 로우 아, 이거 박스를 지금 못 뜯어. 잠깐만. 설치 중이에요. 힘이 세가지고 잘해요, 아주.
남자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. 앤티크하고 예쁘죠? 부시지 마라. 전에 쓰던 거에 비하면 진짜 너무 좋아요.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렇게 해서 4개가 왔습니다. 오늘은 평일이고요. 제가 소중한 고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이 분이요. 네, 유튜버 세부에 산다라는 제 친구가 모셨어요. 네, 5,000명 축하 달성 기념과 물어 저희 제품 좀 리뷰를 해볼까 해서 겸사겸사 먼 거리에 계시는 분을 세부시티로 불러들었습니다.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샴푸 중이거든요. 지금 머리 샴푸만 하고 나온 상태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곱슬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약간 반곱새끼가 좀 있죠. 안녕하세요.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엘리님이에요, 엘리님. 쓸 제품은요, 이거 뉴트릭스라고 이거 아시죠? 전에 제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거든요. 전에는 한국분이 아니셨고, 필리핀분으로 해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, 한국분들의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제가 여기 엘리님을 모셨고요. 시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약 탈게요. 왜 안 넣어? 빵빵. 아, 이걸 안 뜯었구나. 네. 비싼 거예요, 이거.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?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, 곱슬쯤 있으신 분들, 보통 매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거가 매직이 아니고, 이게 말 그대로 트리트먼트예요. 영양. 영양인데, 이게 매직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. 네, 이거 지금 바르는 건 트리트먼트예요. 단백질 트리트먼트. 이게 매직이 되는 거예요, 이게. 머릿결이 달라요? 한국인이랑 그래도 많이 꼭대기가 조금 더 심하고 모발이 좀 많이 건조해있어. 아니, 필리핀 분들이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이제 약간 모지 자체도 틀리죠? 바르고 1시간 있어야 돼요. 네. 이게 효과가, 매직 효과가 있잖아, 트리트먼트랑. 그러면 한국 분들이 더 많이 하실 것 같아. 많이 하죠. 많이 하고, 특히 북미나 남미 쪽에 왜 흑인 분들 왜 곱슬머리 심하시잖아요. 그분들은 자주 해야 돼, 머리를. 그쵸? 곱슬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직을 계속 하게 되면 손상이 심하잖아요.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본고장이 남미, 북미 쪽에서 나온 제품이에요. 다 발랐고요. 한 시간 이제 있다가 머리 헹구도록 하겠습니다. 끝인가? 아니요. 헹구고 딴 게 아니라. 어저께 왔던 거 다 산 거예요. 오늘 다 새 핀트네요. 이것도 새 거. 이것도 새 거. 제 느낌은 이거 좀 펴진 펴졌어요. 딱 그 느낌이 있죠. 느낌 있어요. 윤기도 좀 나오고 그렇죠. 그 우리 매직하고 나면은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렇죠. 그 느낌이죠. 있어 있어. 근데 이거 하고 나면 더 그래요. 아, 자, 이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매직기로 피는 이유가 아까 제가 약 바른 게 트리트먼트 이제 단백질인데 원액 이제 흡수가 잘 되도록 하려고 매직기로 한 번씩 훑어주면서 잡아주는 거거든요. 제 안에 보시면은 지금 아직 매직기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스트레이트로 펴져 있어요. 지금 여기 윤기 보이시나요? 윤기. 오, 이거 참기름 마른 거 아니에요. 오, 뜨거워. 왜 웃어? 머리도 잘리셔야겠는데요? 머리 기장이 잘 안 맞네요. 머리 안 잘린 지 오래됐죠? 오래됐지. 그럼 기장이 달라져요? 기장이 좀 달라요. 컷해. 이게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. 이제 곱슬기가 있던 부분이 펴지니까. 매직기로 다 폈고요. 폈는데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. 열심히 폈는데 바로 헹굽니다. 샴푸하고 나와서 열심히 말리고 있는데요. 머리 다 말렸고요. 보세요. 와, 윤기도 장난 아니고요. 만져보면 되게 부들부들해요. 매직한 느낌이 좀 있죠? 헹구고 머리 말리기만 한 상태거든요. 아무것도 안 바르고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천천히 이거 풀어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머리 시술 다 끝나고 식사 끝나고 집에 거의 다 왔고요. 저희 친구이자 유튜버이신 세부에 산다 유튜버님의 5,000명 달성을 축하드리고 먼 곳에서 저희 매장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밥 잘 먹었습니다. 다들 뽀뽀. 나 유튜브 비디오 해. 뭐라고? 나 유튜브. 유튜브? Yes.
레이털 저만 들어오면은 유튜브 보겠다고 난리예요. 이만 영상 줄이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